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촛불에 대한 신비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아는 분으로부터 어떤 촛불에 대한 그 사진과 동영상 짧은 것을 보내주었는데요. 보시다시피 이 촛불 심지 끝에 붙어 있는 그 여러 가지 꽃 모양이 생긴 촛불이었어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촛불을 켜고 제사를 지내거나 뭐 감사 기도를 하거나 무슨 행사 때 이렇게 촛불을 켜면 촛불을 켜고 이제 불을 끄면 그 촛불 심지 끝에 그냥 쬐그맣게 그 점처럼 빨간 불꽃이 그냥 점처럼 보통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지인이 보내준 이 불꽃 심지 끝에 그 불꽃들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꽃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게 꽃 모양에 된 그런 촛불들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불꽃 심지를 처음 봤기 때문에 신기해서 물어봤어요. 어떻게 똑같은 초를 키는데 이렇게 불꽃 심지에 이렇게 예쁜 꽃 모양에 이런 불꽃 모양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느냐고요. 그랬더니 그 지인이 말이 그 불꽃 크기의 그 모양이 그 정성의 그 강도, 그게 정성이 얼마나 그 어떤 염불을 한다든지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정성을 들일 때 촛불을 켜잖아요. 그 정성을 들일 때그 마음의 깊이, 정성의 깊이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,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무슨 염불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제사를 지낼 때그 비례한다는 거예요. 그 촛불과 그 정성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이 촛불이 대신 말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제사나 어떤 주문 같은 것을 하고 나서 할때 이렇게 보면 이런 꽃불이 이렇게 꽃처럼 예쁘고 어떤 건좀큰꽃 모양, 작은 꽃 모양,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불꽃 심지에 그런 꽃들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아,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우리는 저도 이게 촛불을 켜놓고 제사도 지낸 적도 있고 염불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촛불을 쳐다보면 그 촛불 심지에 뭐정 같은 그 빨간 그 불을 그거밖에 없지. 사실 그런 꽃 모양을 본 적은 없는데, 아, 이렇게 진짜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연꽃 같기도 하고 신기한 꽃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정성과 비례한다는 거예요. 아, 그 너무 신기해서 저도 시험 삼아서 제가 한 30분 동안 그 촛불을 켜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봤어요. 사실 시험적으로요. 아, 근데 제가 이게 시험적으로 한 30분 정도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제 촛불에는 그런 예쁜 그런 모양들이 없더라고요. 그러냐 창피해서 그것은 동영상에 올리지 못했는데요. 그만큼 정성이 덜 들어갔는지 이것이 어떤 미신적인 얘기인지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저도 몰라요. 근데 이런 불꽃이 사실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신기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한번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좀 있다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촛불 켜놓고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불꽃의 그 모양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 정성이 비례한다는 거, 아,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짧게 올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